이는 에서가 되겠어. 에서. 영화가 있었어. 영화. 그라운드 호그 데이 이런 영화에서 웨더맨이 있었어. 날씨 예보자죠. 기상캐스터라고 합니다. 사람이 잊었다. 딴 얘기죠. 자, 이 기상캐스터가 있어. 어떤 기상캐스터? 플레이드 되는? 플레이가 연기하는 건데, 연기 되는 기상캐스터. 누구에 의해서? 빌 머레이에 의해서 연기되는 기상캐스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Be First To였어요.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도록, 부정사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고 강요를 받는 거야. 하도록 강요받는 기상캐스터였어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relive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걸 뭐냐면은 소생하다는 뜻입니다. 소생하다.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그런 뜻입니다. 리가 어게인의 뜻입니다. A single day. 그러니까 하루를 살고 또 살고 하루 살고 또 살고 그런 얘기죠. 하루를 반복해서 살아갔어요. Over and over again 되겠습니다. 그래서 over and over again. 이거는 이제 반복하여라는 뜻이죠. 반복하여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기상캐스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똑같은 하루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PP죠. Confronted. 직면하는 거죠. 직면하여서. 맞닥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 Confront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탁 마주쳤을 때 쓰는 거죠. 자, 뭐랑 마주쳤냐면, 이러한, 겉보기에는, 끝이 없는, 우리의 직면했죠. 직면했어. 누가? 그 사람이. 직면해가지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은 이걸 이게 뭐냐면 반항하는 거. 반항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죠. 대하여 뭐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여기 ing 동명사입니다. 목적어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똑같은 하루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항하는 건데 똑같은 날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두번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야. 싫어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사는 걸 싫어하게 되는 거야. 그는 배웠어. 프랑스어를 배웠어요. 잠깐만. 배웠어. 프랑스어도 배우고, 피아니스트, 아니다.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도 됐어. 그 다음에, 프렌즈가 됐어. 그리고, 친구가 되었어. 이웃들하고, 이웃이구나, 이웃. 그 다음에, 도움을 주었구나. 도움도 주었어. 그 다음에, 더 푸어. 요거지, 더 푸어는, 더 플러스, 형용사죠? 그래서 이거 보통은 복수 명사로 씁니다. 복수 보통 명사로 쓰여요. 복수 보통 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더 푸어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되겠네.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들도 막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모와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일을 막 하는 거네, 그죠? 왜 우리는 응원할까 그를 그 사람을 왜 응원을 하게 될까 이런 얘기. 왜냐하면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원치 않기 때문이야. 무엇을 원치 않는 거냐면 완벽한 거야. 완벽한 뭐야? 완벽한 예측 가능성. ability가 들어가면 성의 의미거든. 완벽한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원치 않는 거. 자, 형광펜 잠깐 칠할게. 자, 완벽한 예측 가능성. 이게 뭐냐면 이거다. 이거. 반복하여 하루를 사는 것. 그 다음에 똑같은 날두 번씩 하는 거. 이거 예측 가능하니까
이거 할수 있는 거야. 똑같은 거를 또 하면은 예측할 수 있잖아, 그지? 비록 머물지라도, 비록 머물지라도, what is on repeat라는 게 주어예요.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이 어필링하다, 매력적일지라도, 어필링이 보원해, 그죠? 자, what은 것입니다. 자, on repeat, 반복적이냐? 반복적인 것이 어필링하더라도 이게 매력적인 거야. 그죠? 반복적인 것이 매력적일지라도 아 우리 이거 싫어하는 거야. 싫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복적이 완벽한 예측 가능성이 결국은 리피트, watch on repeat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지?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은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인게이지가 관여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관여, 연관시키는 거야. 자, 그럼 서프라이즈의 반대말이 뭐죠? 예측이죠. 이거의 반대가 뭐야? 예측이란 말이죠. 완벽한 예측. 거기 위에 있는 완벽한 예측이죠. 완벽한 예측. 완벽한 예측. 반대말이지. 자, 우리 그 생일 파티 할때 서프라이즈 파티 하잖아, 서프라이즈. 그래야지 깜짝 놀라잖아, 그지? 자, 그것이 허락을 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허락을 해주는 거야. 뭐라 허락해주냐? 하는 걸 허락해주는 거죠. 그래?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이 서프라이즈란 말이야, 서프라이즈가. 탈출하도록 해주는 거야. 자, 오토파일럿 되겠습니다. 여기 자동 조종 장치라고 나와 있지? 자, 자동 조종. 자, 오토가 자동이니까 이 자동 조종 장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야. 그럼 자동 조종 장치라는 게 바로 아까 예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겠지.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은 자, 여기서 그것은 바로 그지? 이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야. 이 놀람이라는 것이 우리를 유지시키는 거야. 어웨이크 깨어있게 유지시키는 거야. 또 어디어디에 깨어있는 거야. 우리 경험에 대해서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어우 이거 서프라이즈가 좋은 점 맞네. 그죠? 실제로 말이야. 실제로 신경 관련 전달 물질 되겠습니다. 이 뉴로. 뉴로가 이게 신경에 관련된 거야. 신경에 관련된 거고 여기 트랜스. 그죠? 트랜스미터 되겠습니다. 전달하는 거야. 전달자.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했어. 트랜스가 전달하는 거거든. 이하에 들어가서 전달자가 된 거야.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그러한 시스템 체계가 있어. 체계. 체계는 이 시스템이 관여하는 거야. 인볼브 동산에 관여하는 거야. 관여. 참여하는 거야. 인게이지랑 같은 말이네. 참여하다. 자, 보상에 참여하는 거죠. 보상. 보상에 참여하는데 아, 이거 PP다. 미안하다. 이거 PP네. 그죠? 아, 이거. 이거 PP로 봐야 되네. 이다. 이렇게 PP 관여하는 관여 되는 행동이니까 관여되는 보상에 관여되는 그러한 체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그죠? 그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는 묶여져 있는 거야. be tied to야. be tied to 어디 어디에 묶여 있는 거니까 이게 묶여 있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 어디에 구속이 되어 있는 거. 구속되다. 그죠? 묶여 있어. 수준에 묶여 있는 거지. 이 수준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야. 놀라움의 수준과 관련돼 있어. 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서프라이즈와 보상이 이제 관련된 그죠?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서프라이즈가 올라가면 당연히 보상도 올라가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연 설명. 자, 여기 보상이라는 거 있죠. 보상이라는 것은 쭉 가는 거네. 자,
여기 rewards가 주어네. 자, 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동사가 yield가 있네. 이거네, 그죠? 자, 이 보상이라는 것이 산출하는 거야. 산출하다, 생산해낸다는 그런 의미겠지. 더 적은 활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less가 더 적은 거야. 얼랏은 이제 비교급 강조해주는 거니까 훨씬이라는 뜻이네. 훨씬 더 적은 활동을 만들어내는 거야. 보상이라는 거지, 그죠? 자, 어떤 보상이냐? delivered라는 보상이다. PP네, 그죠? 전달되는 거죠. 트랜스랑 비슷한 거네, 그죠? 전달, 배달되는 거야. 전달되는 거죠. 어디에서, 어느 수준에서죠? 타임즈가 나오면 수준이라고 보면 좀 어렵네, 그지? 에라고 좀 봐야겠네. 때, 가지고. 레귤러가 정기적인 거야, 정기적인.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거지. 아, 정기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때, 그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에. 오는 보상이라는 것은 활동을 더 적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니까, 그죠? 오토파일럿에 해당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활동을 적게 하는 거야, 그죠? 이 활동은 어디에 있는 거야? In the brain, 뇌의 활동이 되겠지. 그러면 정기적인 것들은 뇌 활동을 별로 활성화시키지가 않는 거야, 그죠? 뭐보다 댄이 나왔네. 자, 비교급이 어디 있다 그랬어? 레스가 있죠. 비교급이 있으니까 여기 댄이 나온 거네. 뭐보다 바로 똑같은 보상보다. 똑같은 보상보다. 그러면 여기 이요요요요 보상 요거랑 요 보상을 비교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놈하고 여기 나오는 보상이랑 비교하는 거. 자, 똑같은 보상인데 어떤 보상이냐? 딜리버드하는 보상이야. 역시 전달되는 보상이야. 어디에서? 랜덤, 무작이란 뜻이거든. 무작 위에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무작 위에 예측 불가능한 때에 예측 불가능한 때에 전달되는 보상보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예측 불가능하게 전달되는 보상이 더 많은 활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결론 내리고 있죠? 자, 그래서 놀라움이라는 것이 만족감 준다라는 얘기죠.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만족감 준다는 얘기. 알겠죠? 그 단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만족감 준다는 단어.